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로 실종된 지 엿새가 됐습니다. 네팔 당국이 군까지 동원해서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발견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 현장 수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홍길 휴먼재단 상임이사이신 엄홍길 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엄 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입니다. 네. 지금 네팔 사고 현장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진전이 있나요? 네. 지금 사고 현장에서는 제가 아까 그 오후에 네. 헬리콥터를 타고 다시 집에 빠져나왔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오후 되면서부터 그 가스가 많이 끼고 그다음에 저 눈발 눈도 내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낮에 앉아가지고 제가 초출을 했습니다. 포카라로 헬리콥터 타고. 6시 30분쯤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보다는 비교적 기상이 좀 양호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죠? 네. 예, 맞습니다. 여기가요. 그 오전에는 대체로 날씨가 맑고 괜찮아 좋은데 지금 이제 오후 시간대에 들어오면서 1시, 12시, 1시 넘어서면서부터는 더 어서히 그 높은 곳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산도 푼 곳에서부터 이제 가스가 끼면서 그 내려오면서부터 갑자기 날씨 추워지면서 바람도 불고 진흙이 눈발도 약간씩 날리고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아, 지금 기상이 안 좋아서 수색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기상 말고요. 오후에는 안 되죠. 예, 예. 네. 오후에는 늦게까지는. 그 예. 보통 한 3시 정도. 3시 정도까지는 하고 이제 종료를 하고 합니다. 그냥 3시 날씨 상황에 따라서 예예. 네, 지금 기상 말고 3시 상황에 따라서 예 기상 예. 말고 수색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또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그 워낙 이게 그냥 순수하게 그 눈만 쏟아지는 눈사태가 아니고요. 예. 큰 얼음 덩어리가 거대한 그 쇠락 얼음 덩어리 쇠락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산산 조각 떨어지는 것 동시에 거기 산산 조각들이 나면서 그것이 뭔가 속에서 굴러가지고 덩어리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눈사 얼음 덩어리 형태 그 눈사태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그 일반 눈사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색 작업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설령,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느 지점이 뭐가 이렇게 탈출이 어떤 그런,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파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더군다나 또 첫 번째, 가장 좀, 수색 작업하는데 그 결정적인 어려운 것, 위험한 것이 그 위에서 또다시 눈사태가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 꼭대기를 위를 한 사람은 그 위를 탐사 주시를 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무슨 조금이라도 눈사태 소리 난다든가 뭐 또 쏟아진다 그러면 저희한테 소리지는 저희가 안전한지가 피신한다든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항상 좀 마음속에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그런 그 눈사태를 염두에 두고서 그런 수색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적인 그 부담이 이제 크고 어떤 그것도 그런 것도 얼음 덩어리 지대를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수색한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랬습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은 눈사태가 날 때 그때 큰 얼음 덩어리도 같이 아래로 쓸려 내려오면서 지금 얼음하고 눈이 다 뒤섞여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언제 또 추가 얼음 덩어리요. 네. 커다란 때라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그게 바닥에 바위에 부딪히면서 그것들이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쏟아져 내려오면서 눈과 같이 뒤섞이면서 그런 얼음 덩어리 사태가 난 거죠. 쉽게 말해. 그리고 추가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얼음하고 예. 눈하고 같이 막 뒤섞여 있으면은 이 파내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헤집으면서 수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금속탐지기를 두 대를 동원해가지고요. 네. 그걸 이제 금속탐지기를 직접 들고서 이제 그걸 그 수색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금속탐지기에 지금 이제 그 거기서 소리가 이제 심하게 나면 그 지점이 이제 어떤 금속이 있다는 지점으로 하면 이제 실종자가 이제 뭐 어떤 세부치를 금속 뭐 예를 들면 시계라든가 전화기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세부치를 몸에 있게 되면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게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속탐지기 동원해가지고 두 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오늘 수색 작업을 펼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가 심하게 나는 부분은 이제 통째로 전화지면 저희가 이제 그 삽으로 그걸 파는데 한 뭐 평균 한 2m 정도 파는데 평균 한 뭐 2, 30분씩. 아. 한 2m 한 1m 한 40 정도? 그 2m 한 뭐 한 40 정도 파는데 한 3, 40분씩. 아.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도 파고 들어가도 거기서 또 한 1mm 되고 더 깊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아, 참. 파는 시간이 바닥까지 내려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산소 그 얼음 덩어리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사태가 난 지점이 상당부 그 가구가 난 그 지점부터 해가지고 이게 거의 엄청나게 흘러 내려갔거든요. 결국. 네. 물가까지, 물 흐르는 데까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면서부터 점점 두꺼워, 층이 두꺼워져요. 이게 이제 그 사우나 지점부터 거기가 한, 깊이가 한 2, 3m. 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는 한 3m에서 5m 정도. 그리고 더 밑에 하단부 쪽에는 엄청나게 이제 폭이 넓어지죠. 그 사태 폭이. 네. 아까 대단한 뭐 폭이 넓어지고 거기 깊이가 좀 더 깊고 5m에서 한 뭐 10m 평균적으로 뭐 3m에서 5m 정도 깊이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아, 사투를 지금 하고 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것 같은데. 함으로 벗어낸다는 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데도 또 그런 작업을 할 때에도 네. 항상 그 눈사태를 언제 쏠릴지 모른다라는 그 눈사태를 생각하고 거기를 쳐. 누군가를 쳐다보는데 그걸 주시하고 있고, 네. 그때 주변에서 간간이 집안 다른 근처에서 바로 옆쪽에서 또 간간이 한 번씩 쏟아져요. 쏟아진다, 막. 얼음 덩어리 때려. 얼음, 네. 물이 흐르면서 그때 얼음 뜬 것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으면서 그것들이 쏟아지는데, 그것은 물론 그것도 큰 건 아니죠. 네네. 네. 저희가 있는 위치까지 쏟아지진 않는데, 그래도 쏟아지면 그 소리도 또 굉장히 하고, 나름대로 소리가 크거든요. 네. 네. 막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깜짝깜짝 놀래고, 이제 뭐, 다시 막 몸을 어딜 안전한 데로 뛰쳐나갈 거 생각하고 항상 그 염두에 두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런 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뭐 아 대장님 그리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삽으로 눈하고 이제 뭐 얼음이 뒤섞인 그 부분을 이제 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참 그렇게 쉬운 방법은 네. 아니고 네.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네. 이 눈과 얼음이 자꾸 녹았다가 얼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예예. 눈과 얼음을 녹이는 방식도 예.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까? 근데요, 그게요. 물을 끌어와서 그 눈사태 그 얼음 덩어리 사태 지역이 그 지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폭이 이렇게 하단부 폭이 약한 70m 되고, 그 중간쯤 폭이 한 10m 정도, 한 7m 정도 폭이에요. 네. 그리고 상단부로 그 차편하고 지금 폭이 한 5m 정도, 한, 그것도 한 7m, 뭐 경우 5m, 7m 폭으로 했다. 밑에는 한 거의 한 50m 내지 70m까지 폭이 넓다고요. 그걸 네. 어느, 그걸 어떻게 물로 끌어와서 어떻게 녹인다는 거죠? 아, 현실적으로 그게 대안이 될 수 없다. 물을 끌어와서 물을 거기다 그 넓은 그 사태 지역을 빈 사태 지역을 어떻게 물을 끌어다가 거기다 가서 그 녹인다는 거지. 저는 그렇지 그 마을 그 대표가 거기 사실 마을 대표분이 그런 뭐 아이들 말씀하셨다는데. 네. 그래서 그 요즘 참 좀 이해가 좀 양상적으로 그 어느 뭐 한 짧고 어디 급히 그 뭐 좀 네. 뭐 작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다. 네, 대장님. 작은 것이라면 뭐. 예. 예. 그 네팔 당국하고는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팔 당국이 그런데 거기 그 사고 지점 인근에 그 데오랄레라는 3,200m 지역에 네팔에서 군인들이
사람들이 어저께 한 9명이 투입됐어요. 거기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오늘 아침 일찍 이제 거기 이제 밑에 쪽에 이제 그분들 시작자가 오늘 폈는데 그분들도 이제 오전까지만 한 날 한 10시까지만 하고 그분들은 또 이제 철수했고 네. 철수해서 이제 다 배우라려고 해서 지금 채우고 있고요. 오후에 또 한 번 한 차례 이제 좀 이렇게 시작하고 하고 이제 또 끝냈고 잠깐 하고 끝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대포가 또 이쪽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많이 다른대로 그런 경에서 네. 그래서 뭐 협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워낙에 이거... 자연에 예, 거기가 그 산 그 3,000m 되는 그 산 쪽에 협곡이고 협곡에다가 네. 산 쪽이고 예, 워낙 이 사태가 큰 곳이 큰 뭐 눈사태가 아니면 그런 엄청난 그 얼음 덩어리가 쏟아지는 큰 덩어리 쏟아지는 거기 깨지면서 거기 파전이 형성되면서 그 덩어리들이 눈과 같이 네, 대장님. 정평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앞으로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그 하는 것인지 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제 그 금속탐지 두대 갖고 동원해가지고 그런 이제 수색하고 겹치면서 제가 뭐 이렇게 외모지점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막 몇 군데 파봉을 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금속탐지도 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고 네. 무용지물이라고 또 이제 안 되겠다라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마침 이제 오늘 제가 철수할 때쯤 돼서 그 구조견, 네? 구조견 개를 그 개가 두 마리를 이제 헬리콥터 싣고 올라왔어요. 네네. 그 세포트 같은 큰 개하고 좀 작은 그 구조견을 두 마리를 그 이제 오후에 이제 헬리콥터로 그쪽으로 이제 개를 데리고 올라왔는데 네. 그런데 내일은 그 개가 이제 전에도 그런 눈사태난 지역에 그 어떤 구조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 수색을 했던 경험이 될 개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그 내일 이제 그 구조견을 데리고 가서 그 이제 그 국적 지역을 이제 한번 네. 시도를 하고 구조견으로 한번 수색 작업을 시도하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636 쓰시는 네. 청취자분께서 눈사태로 묻힌 교사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수색 작업에 수고하시는 분들도 별탈 없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2039님, 날씨가 네, 좋아져서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오시기를 네. 기도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조금만 네, 더 네. 고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네팔 현장에서 엄원길 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 파병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김경래의 최강 시사에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이인영 대표는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파병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방식 또 이런 부대 이런 전력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것은 뭐 다시 한번 그 전력이나 부대 구성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씩 여쭤보죠.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방식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 첫째 지금 청해 부대의 작전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했는데 네. 청해 부대가 애초에 그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파병 동의를 얻을 때는 네. 그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해서 네. 아덴만 지역에서 아라비아 해 영역에 이르는 그 지역에서 해적을 상대로 우리 상선을 지킨다라는 네. 그런 대상으로 우리 네. 군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 해적은 무장이라 해봐야 AK-47 소총. 그리고 뭐 아무리 그 세봐야 RPG-7 로켓포 예. RPG-7 200m밖에 안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작전 영역을 확대한다라고 네.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 상대는 지금 뭐 지난주에 보셨듯이 미국을 상대로 탄도미사일 22발이나 쏘는 그런 정규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과연 이 해적을 상대로 구성했던 이 부대가 그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런 정규군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 네. 무리하다 혹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절차적으로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여기에는 그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우리 해군 청해 부대가 네. 뭐 피해를 입을 것이라라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네. 왜냐하면 소말리아 해적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어선을 타고 다니면서 예.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다니니까 그것도 뭐 소총 무장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UDT 같은 특전사 특수부대 그리고 헬기의 어떤 그 공중 업무를 받고 이런 우리 부대들이 진리가 없죠. 예.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 호르무즈 해협 그 이론에 기역자 역기역자로 이란의 그 함대 지대함 탄도미사일 그리고 예. 지대함 그 순항 미사일들이 정말 쫙 깔려 있는 완전히 킬존입니다. 아하. 그리고 그 속도가 무려 300 노트에 이르는 그러니까 한 500 시속 540km 정도 되는 네. 수중 어뢰가 있어요. 이란은 예. 우리나라 그런 거 없는데 우리나라 어뢰보다 속도가 무려 10배나 빠른 그런 어뢰가 있어요. 예. 후트라고 하는 소공동 어뢰인데 예. 그런 걸 과연 우리 청해 부대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후트 같은 그런 어뢰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지요. 예. 그러면은 이들이 전체적으로 전사 사망할 것을 염두에 둔 파병이라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청해 부대가 우리 보낼 때 우리 420명의 청해 부대가 인간은 희망보다 걱정이 많은 존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기 인류부터 인간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했고 그런 본능이 DNA에 각인돼 있다고 합니다. 걱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희망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얘기죠.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10살 땅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에 우리의 젊은 아들, 딸을 보내는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명분 있는 파병인 것인가?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가? 이 부분일 텐데요. 당장 국제사회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미국이 벌인 전쟁에 왜 우리가 병사를 보내야 하는가? 각종 무기체계를 보강했다. 국방부는 밝히고 있지만 애프터 서비스 내용처럼 구축함 한 척으론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국회 비준 동의를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병력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 여러 비판과 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을 줄이고 희망을 키우려면 의식의 흐름을 거스르는 힘든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휘트니 휴스턴과 마라이어 캐리가 부른 When You Believe 들으시고요.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time of fear when prayer so often proves in vain. Hope seems like the summer birds too swiftly flown away. Yet now I'm standing here, my heart so full I can't explain. Seeking faith and speaking words I never thought I'd say. There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When you believe. Oh, hope is friend, it's hard to give. KBS 58분 날씨. 지금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도와 남부 제주도 지방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 10에서 40mm, 많은 곳은 제주도 산지에서 60mm 이상, 전라도와 경상남도, 경북 남부는 5에서 20, 충청도와 강원 남부, 경북 북부는 5mm 내외입니다. 강원 남부 산지에는 1cm 미만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 지방은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새벽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24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설날인 25일은 제주도 지방에, 26일은 영동과 남부 제주도 지방에, 그리고 27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26일부터 28일 사이에는 남해상과 동해상의 파도가 높아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기상정보를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평년보다 높아서 한낮에는 포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10도, 낮 기온 서울 10도 등 9도에서 13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도, 습도 4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 폐렴 감염과 관련해 국내에서 기침과 발열이 나타나 유증상자로 분류된 4명 모두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 4명을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곧 격리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인된 30대 중국인 여성과 접촉했던 공항 관계자들입니다. 이로써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30대 중국인 여성 1명이며 보건소가 관찰하고 있는 감시 대상자는 66명입니다. 우한 폐렴 환자가 중국에서 500여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03년 사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우한 폐렴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을 차상급 전염병으로 지정한 뒤 대응 조치는 최상급으로 높이는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나섰습니다. 인민일보는 우한 폐렴 확진자가 현지 시간 오늘 오전 440명이었지만 오후 7시 30분 기준 473명으로 급증 추세이며 사망자는 9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대 위안과용 교수는 우한 폐렴이 2003년 774명의 사망자를 낸 사스 때와 같은 전면적인 확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홍콩대 전염병 역학통제센터는 우한 폐렴이 지난 17일까지 이미 중국 내 20여 개 도시로 확산했으며 우한 내 감염자는
1,340여 명과 다른 도시 감염자는 116명, 중국 내 총 감염자는 이미 1,400여 명에 이른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확산으로 다음 달 초 중국 우한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자 축구 올림픽 예선전 장소가 동부 난징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2월 3일에서부터 9일 중국, 대만, 태국, 호주가 참여하는 여자축구올림픽 예선 B조 경기 장소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후보자 검증위는 오늘 윤 전 실장을 포함해 적격 판정을 받은 총선 예비 후보자 36명을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 밖에 유송화 전 춘추관장과 여선웅 전 청년소통정책관, 김빈 전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적격 판정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의 검찰 출석 문제와 관련해 최강욱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서면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최 비서관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